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연구가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돼요. 여름방학. 우리 여름방학 너무 잘 보내야겠지? 자, 역전해야 될 거 아니야. 쌤이 공부 잘한 학생과 열심히 했는데 점수 잘 못 받는 학생 비교해서 잠깐 한 번만 얘기를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한 학생. 그러니까 일단 내신 할 때 한번 보자. 내신 할 때. 시험 보기, 시험 잘 보는 애들.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보면 당연히 처음에 개념하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막 공부하지. 그리고 이제 개념이 잡혔어. 그럼 어떻게? 문제 풀죠. 문제집 열나게 풀지. 문제집도 엄청 많이 풀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 학교 기출 문제 이런 것도 당연히 다 풀고. 맞죠? 풀기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걸 반복해서 봐.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해서 다시 봐. 정말 외우다시피 막 열심히 봐. 그렇죠? 열심히 막 봐. 보다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뭘 하는 줄 알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다 끄집어내. 내가 풀었던 문제들, 또 공부했던 개념서들 다 끄집어내. 그래서 그걸 다시 펴놓고 그때 볼 때 맞아, 요 내용들 내가 놓친 거 없었나? 내가 엄청나게 지금 다 했는데 거기서 내가 까먹은 건 없나를 뭐해? 정리해. 다 정리해. 한 권에다가 쫙 정리해. 다 정리해놓고 다시 말하면 뭘 하냐면 단권화 작업을 해. 단권화. 그래서 그 단권화 작업을 하고 바로 시험 전날 다시 또 한 번 단권화하면서 진짜 한 장으로 딱 만들어내. 딱 한 장으로. 그러고 시험장에 들어가. 들어가서 시험 보기 직전에 바로 그거 딱 펼쳐놓고 한 장 쫙 앞뒤로 다 읽어보고 됐어 하고 시험 딱. 무조건 100점.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쓰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야 당연히 방대하게 다 개념하고 그 다음에 기출도 풀고 문제집도 풀고 또 오답 정리도 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지.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어떻게 짝짝짝짝 압축시켜서 이걸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죠. 딱 구조화되게. 그러면서 그걸 단권화시켜. 그리고 시험을 딱 보면 잘 보는 거지. 근데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 학생들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일단 앞에는 똑같아. 막 개념 강의 듣죠. 개념 막 수업하지. 개념들 막 공부해. 문제집이 열나게 풀어. 많이 풀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출도 하고 학원 가서 받는 프린트 다 해. 하긴 열나게 하는데 진도만 열나게 나가고 하는 것만 열나게 많아. 내가 딱 봐도 이미 앞에 건 다 까먹었어. 필기만 한 거야. 책은 저기 다 꽂혀 있어. 빳빳해. 책 꺼내보면 그냥 빳빳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연락해. 시험 전날이 돼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막 잘 몰라. 그냥 막 엄청 해.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 되면 무슨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예를 들면 그 전날 마지막 최종 점검해 준대. 그럼 막 그런 거 받아가지고 최종 점검 프린트 막 보고 거의 거 읽어보고 있고 풀어보고 있고. 내가 진짜 확실하게 단권화 시켜놓은 게 있으면 남들이 주는 최종 점검한 한 장짜리 프린트가 아우 이걸 왜 봐. 이런 느낌이 정말 들어. 내게 짱이지. 내가 한 거 내 머리 쏙쏙 들어오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근데 그걸 안 해. 그리고 하긴 연락이 했대. 근데 스스로 알아, 마음에.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있는 내가 했다는 문제집에서도 펴놓고선 딱 펼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거 풀어봐 그러면 이거 뭐였지? 막 이러고 내가 이런 걸 했었나? 막 이렇게. 그리고 시험 딱 보면 잘 못 보지. 이제 여러분 여름방학이야. 여름방학. 이번 여름방학 때 지금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 쌤, 모의고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쌤, N제 중요하대. N제 막 열심히 풀어야 될 것 같고. 쌤, 기출이 아직 조금 애매해. 기출도 열심히. 그래, 좋아. 많은 것들을 해. 특히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 많이. 근데 이걸 하면서 동시에 모두 해야 되는지 알아?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셔야 돼. 단권화 하셔야 돼. 니네 겨울부터 대부분 이제 겨울부터 공부 시작했죠. 수능 공부. 겨울방학 때부터 뭐 했어? 개념서들 막 공부하고 그랬지. 그치? 하나하나 차근차근 쫙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온 거잖아. 그러면 질문. 겨울방학 때부터 봤던 그 개념서들, 기출, 많이 했던 것들 어떻게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박혀 들어가 있어? 아니면 그거 저기 어디 처박혀 있어가지고
꺼내면 빳빳 해가지고 막 곰팡이 냄새, 곰팡이 냄새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봐도 아이고 내가 그때 이쁘게 필긴 했었네. 이게 뭐냐? 막 혹시 그러진 않나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후자 학생이 되는 거야. 하기는 열나게 하셨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에 그 공부한 모든 내용이 점수로 연결되지를 못하는 거지. 점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야. 봐봐, 이거 밖에 지금 막 삐요삐요 들려요? 경찰차 지나가잖아. 맞다고. 어?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가니. 이게 대출업셀인데. 알겠어요? 여러분? 아,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단거나 해야 된다고. 여기다 이렇게 말할게. 1에서 9등급이 수능정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제 1에서 9등급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이제 여름방학부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수능 개념 단권화. 알겠어? 수능 개념. 이게 그냥 개념이라기보다 수능 개념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에 기출, 뭐 내가 공부했던 모든 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냥 딱 수능 개념이라고 딱 그냥 얘기하자고. 수능 개념이라고. 다시 말하면 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뭐 기출, 그 다음에 뭐 예상 문제라는 거 엔제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방에 정리하셔야 된다고. 한 방에 정리해야 된다. 이 정리해주는 강의가 바로 지금 불직파 강의입니다. 선생님, 수능 개념 단권화, 불꽃찍기 파이널. 원래 이름이 불꽃찍기 파이널이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다 불직파, 불직파.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불러와서 선생님 그냥 우리 아이 그냥 불직파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알았어? 수능 개념 단권화 시켜주는 불직파. 그 강의예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단권화 시켜주는 작업을 할 건데 당연히 이 단권화 작업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한 방에 이걸 정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요 하고선 막상 시작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아 이거 막 꺼내놓고 어디서부터 해야 돼 하고 되게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걸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요 수능 개념 단권화 불직파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원래 까만색인데 이게 좀 까맣게 하니까 테두리가 좀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안에는 금색으로. 작년엔 핑크색이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었고 뭐 수원, 수투, 그다음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같이 다 정리해 드릴 거야. 정리해 드릴 거고 요거고. 그다음에 안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교재가 이렇게 좀 텅텅 비어 있고 중요한 개념만 살짝 써 있거든. 요걸 제가 강의를 통해서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중요한 내용 다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렇게 같이 필기해 나가면서 직접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할 거야. 야 오늘 예를 들면 지수 부분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럼 오늘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니네 내가 공부했던 거 쌤이랑 했다면 무불개. 뭐 아니면 다른 선생님과 했다면 다른 선생님이 했던 뭐 개념서들 다 꺼내서 진도에 맞게 엄청나게 복습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그거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알겠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그 맨 뒤에 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계획표도 들어가 있어. 계획표. 그래서 요거 계획에 맞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체크해 나가면서 오늘 파이널 1강 들었고 그 다음 날은 또 기출. 기출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기출, 기출백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특변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잘 따라와야 되는 문제들 해가지고 제가 요렇게 딱 뒤에다가 계획표도 넣어놨으니까 요 계획표대로 잘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싹 멋있게 정리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단권화가 부담스럽고 잘 못하겠는 학생들은 쌤이랑 요거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맨 뒤에 제가 썰자표도 넣어놨어. 쌤 되게 웃겨요. 강의를 같이 들어본 사람 알지만 또 제가 또 캐스트에도 웃기는 거 몇 개 썰 하나 좀 올려놨는데 뭐 제가 뭐냐 이렇게 웃기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쌤이 강의에 재밌게 신나게 잘 또 끌고 가고 또 웃기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래도 꼭 해주고 싶은 인생에 그래도 좋은 되는 얘기들도 많이 좀 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하는 거는 딱 무불개 선생님 무불개 강의랑 요 불직파 강의 여기서 재밌는 얘기들 막 하는데 불직파에서 당연히 겹치지 않게 재밌는 얘기 해줄 건데 이제 또 무불개 때 못 들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들었어도 다시 찾아 듣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뒤에 이렇게 썰 좌표 해가지고 무불개 썰 좌표 이렇게 좀 넣어놨어. 알겠어? 여기 뭐 엉덩이에 과일 넣는 얘기 뭐 답장 오지 않는 문자 뭐 음료수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잘 넣어놨으니까 요거대로 찾아가지고 심심할 때 들으면 또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고. 그다음 올해는 맨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워크북을 또 첨부했습니다. 워크북. 알겠죠? 워크북 첨부해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꼭 좀 풀어봤으면 하는 기출들 있죠? 최근 3개년에 있는 기출들을 유형별로 제가 싹 한번 또 정리를 했으니까 최근 3개년 기출들 같이 한번 쭉쭉 좀 풀어보면서 뒤에 또 해설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넣어놨습니다. 자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못 푸는 문제들은 찾아보면서 또 같이 해보면서 풀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강의가 다 끝나고 수일남, 수학 읽어주는 남자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강의 다 듣고 뒤에 제가 오디오북으로 하나 넣어놓을 거야. 오디오북으로. 이거는 이제 수원수트 공통만 넣어놓을 건데 오디오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불칙파 다 듣고 다 정리한 다음에 길에 걸어다닐 때 막 뭐 인강보자면 좀 멀미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오디오만 듣는 거야. 오디오만. 제가 이렇게 말로 쫙 정리해 줄 거야. 여러분들 불칙파 들은 것들이 다시 다 상기되게. 그러니까 요 수능 개념 단권한 것들이 그냥 머리에 딱 박혀버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또 말로 또 정리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뭐 어디 학원 가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아주 좋을 거예요. 알았죠? 이것도 아주 그냥 2년 전부터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이걸 또 올해도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 불칙파 부교재 해가지고 제가 써놨는데 2330 모의고사. 뭐 이미 푼 사람들 아주 많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혹시 안 푼 사람들은 요거는 꼭 좀 풀었으면 좋겠어. 올해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모의고사라고 나 정말 장담하거든. 뭐냐면 2330 모의고사 2점, 3점 문항을 30분에 끝내는 모의고사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문제가 있잖아. 그 중에서 2점, 3점 문항은 17문항이에요. 그 17문항만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야. 10세트가 딱 들어있을 거야. 10회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간 재고 30분 안에 2점, 3점 문항을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2점, 3점 문항에 계산 실수를 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2, 3점 문항은 빠르고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 너무너무 최적화된 좋은 모의고사. 2, 3, 30 모의고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부교재로 제가 해놨으니까 요것도 꼭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 요거는 그거 보시면 뭐 밑에 또 있을 거야. 아니면 또 따로 또 강의도 제가 또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같이 좀 시간 내가지고 2, 3, 30 모의고사 꼭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요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뭐 그다음에 제가 불칙파 수강생 특별 제공해 가지고 뭐 복습용 단원 테스트 문제와 해설을 1강 옆에 첨부 파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 건데 요건 사실 이제 현장 강의에서 현장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같이 테스트 보고 해나가는 그런 자료들이었는데 올해 인강 학생들한테도 다 좀 드릴게요. 알겠죠? 뭐 인강 학생들이 뭐 현강이랑 뭐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선생님 절대 차별 안 해요. 선생님 인강 학생들이 그냥 전부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요거 그대로 테스트랑 문제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해도 좋고 뭐 아니면 일단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또 풀어보시고 하면 너무너무 도움되고 좋을 거예요. 알았죠? 요거 좋을 거고. 그다음 작년 수강평 잠깐 한번 얘기해 보면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9월에서 4등급 받고 근데 이 강의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다짐을 얻었고 하루에 한 단어씩 들었는데 매일 수학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고 짧은 강의라고 해서 건너뛰는 부분 하나 없고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고요. 이젠 한 달에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을 겁먹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하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 그 저번 주에 제가 목동 러셀에서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작년에 제 친구가 9평 끝나고 4등급 받아가지고 좌절해 있었는데 뭐 이 수강평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랬는데 선생님 불칙파 요 강의 듣고 어쨌건 수능 날 1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 추천으로 저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기분 좋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건 4등급 학생이 이 강의를 들으면 1등급으로 오르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학생은 4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방법이 조금 틀린 거야. 이것저것 한 건 열나 많았고 해놓은 건 많은데 머리에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지. 근데 이 불칙파 강의를 통해서 수능 개념을 단권화시키면서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얘가 체계적으로 다다다닥 정리가 되면서 포텐이 빵 터지면서 점수가 올라서 1등급을 결국에 받아낸 거지. 그게 맞는 말이지. 내가 2등, 2 강의 들으면 4등급 1등이 된다. 이건 사기꾼이죠, 내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단권화 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야. 꼭 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라도 꼭 단권화 하셔야 돼. 알겠어? 근데 제가 진짜 단권화 잘 시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 없고 혼자 잘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쌤 믿고 요거 한번 좀 같이 따라와서 해봅시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 단권화 시켜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새로운 이런 신박한 방법이 이런 거 없어 이 강의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야 아 나 봤던 거야 오케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다다다닥 정리가 될 거야
알겠어? 어,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담 없이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려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어, 점수와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니까 어, 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쌤 정말 자신 있으니까 어, 요 불직파 강의 진짜 그 어떤 강의보다 자신 있으니까 같이 쌤이랑 열심히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